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정현복 광양시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정 시장은 자신과 아들이 가진 땅 일부에 도로가 개설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보상금을 받아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전남 발달장애인교육센터 교사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애인 학대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뜨거웠지만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폭행이 드러났습니다. 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장 65인이 모인 집담회가 열렸습니다. 평생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본격적인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여러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경찰이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전남 발달장애인교육센터의 교사 4명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학대 여부를 둘러싸고 센터 측과 교사들의 진실 공방이 뜨거웠지만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광주지검 목포지청을 찾았습니다. 지난 9월에 불거진 발달장애인 교육기관의 학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언론 보도와 경찰 조사에서 교사 4명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고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해당 교사들의 폭행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점에 대해선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사라는 가명을 쓰고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폭행한 4명의 가해자들의 엄정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경찰은 발달장애인 교육기관의 교사 4명이 장애인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가 의사표현에 한계가 있는 발달장애인이었던 만큼 진술에 의존하기보단 지난 1월부터 6달치에 해당하는 CCTV 영상 자료를 분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교사들은 특정 장애인을 공동으로 폭행했고 심지어 일부 교사는 40여 건 넘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들을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을 따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관련해서 영장 신청했는데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불구속으로 송치를 했는데요. 공동 폭행 적용도 있고 단순도 있고 적용 법적으로 이제 폭행이더라도 지속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습으로 하죠.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들은 피해자 가족과 접촉해 원만한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교사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학대만큼은 합의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며 결코 정당화해선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그것이 자기 방어를 하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검찰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장애 학대 사건을 좀 엄중하게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 정도로 알죠. 장애인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거나 폭력을 휘둘러 장애인 복지법을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교사들에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사법기관은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자신과 아들이 소유한 땅 일부에 도로가 개설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보상금을 받아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으며 정 시장은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나흘 동안의 일정으로 순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생학습 회원도시 182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평생교육법을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행사인데요. 박람회의 주요 행사로 회원도시 지자체장이 직접 참여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지역별 역사와 문화가 담긴 평생학습법을 공유하고 결과를 국가교육회의에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펼쳐지고 있는 순천만 생태교육원입니다. 전국 평생학습 기관과 단체 360여 곳이 참여해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평생교육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내부에 마련된 지역별 부스,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교육법을 참가자들에게 공유하면서 지역도 알리고 평생학습법도 알리는 행사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해운도시 상호간 교육에 대한 철학, 또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코로나발 교육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람회 주요 행사 가운데 하나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지자체장 65인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별 학습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우수 사례로는 강원도 양구군이 선정됐습니다. 지방정부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 폭을 넓혀나가는데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하는지 그 방법과 사례를 공유하는 게 핵심입니다. 코딩이라든가 또 로봇 축구, 또 자율주행 자동차 등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직업 세계를 탐색하고 꿈을 그려볼 수 있도록 저희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믿음을 다져나가는 행사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방역 수칙만 잘 준수해 나간다면 이런 전국 규모 행사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지원해 나가야 하는지 공부하고 공유하는 박람회로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 평생학습 박람회에 오시면 정말 역대 최대 규모의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바퀴 둘러보신다면 이 자체로 학습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이 박람회장에 들르셔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고민의 결과물들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오는 8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은 현재 어떤 분위기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 소상공인연합회 윤명열 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참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동안의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1년 6개월 동안 뭐 IMF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대출을 통한 빚으로 연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것은 결국 산소호흡기만 붙여준 것이지 이 산소호흡기 떼면 거의 많은 그 소상공인들이 사실 폐업의 위기에 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제 막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물론 다소나마 숨통이 트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한 회복은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 방역 그 준수 조건이 다 있기 때문에 과거에 같은 그 영업 방식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조치들이 손실보상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그 자영업 소상공인의 폐업률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런 그 사회적 그 약자 보호, 이 취약계층 보호, 이런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포시 소상공인학회는 목포시 지원을 받아서 소상공인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콜센터에서는 노무, 세무, 금융 관련 편찰 등을 해주고 있고요. 또 경영 관련 정보 및 그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들어서는 SNS 홍보단 교육을 통해서 교육생을 육성해서 디지털 시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 소상공인들을 위한 SNS 홍보단을 운영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포 지역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이 상권 분석 영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 영역을 통해서 목포 지역 거점별 상권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르는 활성화 방안들을 마련해서 목포시와 같이 협력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목포시 소상공인연합회 윤명열 회장이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이 1년 만에 상생회동을 갖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다음 달 광주시청에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경년제 주최 원칙에 따라 지난해에는 전남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앞서 오는 16일 광주시청에서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29명의 실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위원회를 열어 본회의에 올릴 세부 안건과 이견 등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자리에서 행정통합과 군공항 이전 문제 등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철야 농성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총파업 이후 교육청과 임금 협상 등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농성과 함께 2차 총파업을 발표했습니다. 또 기본급 요구는 9%에서 2.3%로 대폭 낮추고 근속수당 등 인상도 단계적 인상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8시간 동안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남에서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5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요소수 대란 때문에 화물 운송은 물론 농기계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정부는 농업 피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비료와 요소수를 전략물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소수 부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유기질 비료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찾고 배추나 겨울 작물에 운송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대한체육회에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전남의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5일 전남체육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가 재계약을 통한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20년 동안 최저임금에 그쳤던 임금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남의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된 만큼 임금 체계를 호봉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031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을 8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55.1%로 전국 9개 도지역 평균인 61.3%에 비해 낮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두 4,300억 원을 투입해 전남 지역 도시가스 공급 배관 확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도내 도시가스 4개사를 대상으로 3,540억 원 규모 공급 배관 건설 비용의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방비 760억 원도 투입해 경제성이 낮은 공급관 연장 100m당 30가구 미달 군 지역을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2031년에는 도민 76만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헬로 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